일곱서사 천년 신축년 해운년 달사사 전도로 1월은 동주달에 10월은 산달에 연주철인 순이라 개해성의 5월 초사사 세시에도 귀주가 여는 일주일이라 차도된 전성이라 오늘 몸소 바른 몸순환이었지. 마음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전 모르겠어요. 다 귀찮아? 아니 요즘은 귀찮진 않아요. 귀찮지는데 네. 대체적으로 귀찮았었어요? 네. 언니 어디 살아요? 지역이? 지금 목포 살고 있어요. 목포? 네. 그 목포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보러? 아니 아니요.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언니 따라오는 거죠. 직업? 지금 판매요. 일찍이 시집 가면 일부 종사를 못하고 네. 언니도 사주에 인덕이 별로 없어요. 어? 네.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되는 사주가 많이 있고 네. 영업, 판매, 사람 상대를 많이 하거나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아무튼 직업적으로는 아무튼 영업, 판매 이런 것들이 좋은데 움직여서 먹고 사는 사주고 또 남편밥 먹고 사는 사주가 아니에요. 어? 네. 지금까지 시집을 안 간 거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네. 어? 언니는 일찍이 시집가면 두 번을 가야 되는 사주가 있거든요. 네. 어? 근데 혼자 살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간다 소리가 나와. 어? 네. 근데 언니 팔자에 남자의 덕이 크지 못해서 어? 갈 때도 또 두 번 갈 때도 상대방을 잘 보고 가야 되고 은근히 본인이 부지런한 거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어떤 때는 되게 게으르고 그러네요. 네.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어떤 때는 되게 게으르고 어? 이 사주를 바라보면 언니는 이게 남자가 됐었어야 돼, 남자가. 응? 여자 사주치고는 굉장히 높은 사주를 지녔고 네. 군인 같은 거 했으면 잘 어울렸겠네요, 군인. 여자 군인, 네. 또 여자 경찰, 어? 뭐뭐 네. 뭐 어떤 사회복지, 어? 뭐 이런 하여튼 남을 좀 돕고 베푸는 그런 직업이 본인이 본래는 잘 맞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판매 무슨 판매예요? 의류요. 의류? 네.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금전도 조금 새는 사주가 있어서 언니가 베푸는 사주라서 그래요. 네. 금전도 조금 새는 사주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금 뭐 어떤 복지 쪽으로 본인이 누굴 베풀거나 도와주거나 네. 뭐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어? 기부를 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남을 베풀면 언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재물이 벌어서 잘 흩어지는 사주니까 벌어서 지키기를 더 잘 지켜야 돼. 많이 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벌어서 지키기를 잘 지켜라 소리가 좀 나요. 어? 그리고 남자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 네. 언제 헤어졌어? 9월 달이요. 이제 얼마 안 됐네. 그죠? 응? 네. 연하였어요? 네. 연하를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하는데 처음 만나봤어요. 이번에? 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어. 근데 연락이 또 올 수도 있겠어. 한 두 달 전에 헤어진 거야? 네. 지금 두 달 정도 된 거네요. 11월이니까. 네. 어? 근데 연락이 좀 또 올 수도 있겠어. 근데 언니하고 연은 아니야. 그냥 네. 지나가는. 어? 지나가는 연이고 내년에는 본인보다 그 나이가 한두 살 더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 남자 운은 있는데 그것도 또 지나가는 운이야. 어? 언니가 마흔 살이 지나서 42살, 3살 이때가 되면 같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이동할 건가요? 아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언니 내년에 자리 이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포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포에 있는 건데 네. 뭔가 조금 자리 변동이 있겠어요. 거기서 큰 다른 데로 가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뭔가 자리 변동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나은 거예요? 움직이게 될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근데 언니 이거 옷 오래 했어? 의류?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엔 뭐 했어요? 원래는 시계 팔았어요. 시계? 네. 뭘 계속 팔았네, 아무튼. 그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옛날에 장사가 하고 싶었었는데 액세서리, 아동복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액세서리 아동복도 괜찮아 보여. 도매 같은 거. 아 그냥 그런 장사, 먹는 장사 이런 거 말고. 먹는 장사는 안 돼 언니. 그냥 남 다 퍼주고 끝나. 그 뭘 계속 파는 거는 맞아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아동복. 그거를 제가 하기에는 할 것 같아요. 해요. 본인이 돈 많이 버는 거 물어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가르쳐 준 거야. 하고 안 하고는 언니 마음이지. 돈은 있어요, 저. 흩어진다고 돈이. 새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지키기를 잘 지키라고. 언니 돈 벌어서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다 돈이 흩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동산에다가 묻어놓든지 집을 사서 융자를 껴서 빚을 갚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갚으면 내 돈이 되잖아요. 재테크를 잘해야 돼. 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이동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뭐 따로 흩어진다거나. 이동수도 있을 수 있어요. 1, 2년 안쪽으로. 같이 사는 게 맞아요? 부모님이랑? 안 맞으면 부모 안 할 거야? 이때까지 살았는데? 아니요, 산 지 이제 1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살다가 시집가고 시집가서 다시 돌아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뭐 부모하고 안 맞고 맞고를 못 알아차죠. 언니가 벌어서 독립하고 독립하면 되지.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저는 건강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 건강? 본인의 건강은 괜찮고요. 네. 엄마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5년생. 엄마가 그거 아버지가 57년생이요. 55년생. 아버지는 57년생. 네. 생신이 12월 2일이요. 6월 24일이요. 이게 아버지고 엄마예요? 아니요, 위가 엄마고. 엄마고. 네, 밑에가 아빠예요. 엄마는 뭐 잔병치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쑤시고 아프고. 근데 엄마도 몸에 흉자국이 두 번은 있어야 되거든. 뭐 그게 맹장 수술이 됐던 자궁 수술이 됐던 몸에 칼이 크게 한두 번은 있어야 돼. 지금 수술하신 거 없었어요? 허리가 골절됐는데 근데 수술은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몸에 흉자국 2, 4주는 명은 짧지 않은데 계속 아프면서 명을 떼워야 되는 사주라서 잔병치레가 있을 수 있고 이 아버지는 중풍, 뇌졸중 이런 그 혈관질환 있잖아. 다리 쪽으로 한쪽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그쪽으로는 좀 신경 쓰세요.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다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아, 저희 애기는 안 봐주시는 거죠? 몇 살인데요? 여덟 살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